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나는 그를 보며 배웠다. 바르셀로나를 지도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22년간 바르셀로나에서 헌신하며 9년 연속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된 스페인의 마에스트로. 사비와 더불어서 스페인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축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교본 같은 존재.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1984년 5월 11일 스페인 푸엔테 알비아에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이니에스타는 어린 시절부터 푸엔테 알비아를 넘어 알바세테 전역을 집중시킨 축구 천재였습니다. 아버지 호세 안토니오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위한 축구화를 사두었고 9살이 되었을 때 테스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알바세테에 직접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알바세테의 코치는 그를 지켜본 지 5분 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작은 아이는 빼줘. 이미 충분히 봤어. 이처럼 뛰어난 재능으로 2년간 알바세테에 있었고 더 큰 클럽으로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적을 준비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 테스트를 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장소 근처에서 탄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사창가까지 있어 장래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아 다른 클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바르사를 추천했지만 이니에스타는 자신의 고향팀 알바세테를 박살낸 바르사를 싫어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걸 우선시 여겨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린 이니에스타가 항상 칭얼댈 때마다 아버지는 설득했고 이번에도 통해 알바세테의 1호인 되었습니다. 알바세테의 발롬피에선 좀 더 공격적인 롤이었지만 12살 때 바르사로 스카웃이 되어 입단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몸놀림과 밸런스가 예사롭지 않아 다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향을 했죠. 2000년이 되자 클럽의 하부 조직인 바르사 B에서 활약해 유스코스를 착실히 밟아나가며 급속히 성장을 했고 2002년 10월 마침내 반할 감독의 부름으로 챔스에서 이니에스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03년엔 U21 스페인 대표에도 뽑히는 격병사를 맞이합니다. 당시 청소년 선수권에서 라모스 등과 함께 준순계 공헌했고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될 만큼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선수 시절 어린 이니에스타를 보며 사비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봐, 조만간 자네가 날 뛰어넘겠지만 저 어린 선수가 어쩌면 우리를 능가하는 괴물이 될지 모르겠어. 소속팀엔 사비와 엔리케, 코코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경기에 나온 시기는 2004년 레이카르트 감독이 신임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한국에 와 수원과 경기를 치르기도 했죠. 그 후 2005년 사비의 부상을 틈타 주전으로 올라섰고 데쿠와 에드밀손의 후계자로 영입된 야야 투레가 부상으로 빠질 때면 홀딩으로도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2006년 팀은 에이스 호나우 진우를 앞세워서 2년 연속 리그 우승과 함께 14년 만에 챔스 우승을 달성합니다. 다음 해인 2007년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서 스페인 국가대표까지 주전을 꿰차 레알이 노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니에스타는 단칼에 거절. 엄청난 테크니션으로 발전한 이니에스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힘도 별로 안 들이고 독특한 리듬을 타면서 상대 수비수를 교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제껴버렸습니다. 양발을 이용해 상대를 파고드는 솜씨는 축구 역사에 손에 꼽을 정도였죠. 특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패스야말로 이니에스타의 전매 특허. 이런 번뜩이는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배경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볼키핑 능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트래핑과 개인기로 압박을 벗겨내고 수비를 찢어 사비와 함께 상대팀의 악몽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런 이니에스타의 능력을 높이 산 바르사는 2008년 1월 2014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걸린 바이아웃 금액이 무려 2천억. 당시 2007-2008년 2년 연속 레알이 리그 우승을 가져갔고 챔스도 우승을 놓쳤지만 유로 2008을 통해서 이니에스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선부터 스페인 중원의 4인방 사비,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다비드 실바 중 이니에스타만 본선에 와서 측중독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준결승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사비에게 날렸고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스페인은 3대0으로 대파합니다. MOM은 이니에스타에게 돌아갔죠. 이어 펼쳐진 독일과의 결승전도 상대 라인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승에 큰 공헌을 합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의 자격을 갖춘 이니에스타였습니다. 2008-2009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되고 나서 부율, 사비, 발데스에 이어 네 번째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물오른 기량을 내뿜기 시작. 주전이 아닌 팀의 핵심으로 거듭이 났죠. 펩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리그 초반 흔들릴 때 펩의 마음을 잡아준 건 이니에스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이니에스타는 챔스 준결승 첼시전에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으로 올려놓은 주인공이 되었고 결승전에서 에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이니에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트레블을 포함해 전무후무한 6관왕을 달성을 합니다. 당시 루니조차 이니에스타를 치켜세우며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핵심 선수였지만 그동안 메시, 앙리, 에뚜의 삼각편대, 중원의 지휘자, 사비에 묻혀 다소 저평가되어 왔던 그가 마침내
괴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2009년 8월 8일 친구인 하르케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라모스와 더불어서 하르케는 U21 대표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사이라 충격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에게 우승을 안기는 골을 터뜨리고 하르케는 항상 우리와 함께라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그라운드를 뛰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은 세레모니는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후 옐로우 카드를 받았으나 그는 개의쳐놨습니다. 이후 이 티셔츠를 소속팀 에스파뇰에 기증을 했죠. 이듬해 바르사는 리그에서 하르케의 소속팀 에스파뇰로 원정을 떠납니다. 팬들은 하르케의 등번호와 이니에스타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들어올려 추모했고 그가 교체가 되어 나갈 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르케와 이니에스타의 우정, 하르케를 함께 그리워하는 이니에스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경기는 거칠었지만 모든 관중들과 선수들이 이니에스타에게 박수를 보내는 감동의 현장이었죠. 거기에 이니에스타도 시즌 내내 엄청난 활약을 펼쳐 리그 챔스 더블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발롱도르 4위에 오릅니다. 2011-2012 시즌 자신이 출전한 51경기에서 무패를 달성합니다. 43승 8무로 23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었죠. 구왕컵 우승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는 과르디올라에게 팀에 남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라리가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이니에스타가 유로 2012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12-2013 시즌도 시즌 베스트 11에 뽑히며 전성기를 구가했죠. 이니에스타는 리그 31경기 3골 16도움 기록하며 리그 우승에 기여했고 더불어 스페인 국대도 100경기를 돌파하며 유럽 베스트 11에서 호날두와 메시를 제치고 최다 득표를 얻었습니다. 2013-2014 시즌 500경기 출전을 넘어섰지만 팀은 챔스에서 4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1차전에서 MOM에 선정될 만큼 좋은 활약이었고 네이마르의 동점골에도 기여합니다. 반면 2차전 후반 페드로와 교체될 만큼 부진했고 평점도 6.7에 머물었습니다. 시즌 3골에 그쳤고 통산 55골이었지만 넣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이니에스타가 골을 넣은 경기 승률은 무패. 하지만 팀은 리그 최종전 아틀레티코에게 발목이 잡혀 우승부를 기록했고 리그 우승도 실패합니다. 승리할 경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망스럽고 슬픈 이니에스타였죠. 경기 후에 감독 마르티노 감독은 즉각 사임을 발표했고 이날의 패배로 2008년 이후 단 한 개의 우승컵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2014-2015 시즌 엔리케 감독이 오고 변화를 맞이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애매했고 공격 포인트도 거의 없고 골은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데뷔 이후 리그에서 골을 못 넣은 시즌은 처음이었지만 시즌 막바지 경기들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구강컵 결승과 챔스 결승전에서 경기 조율, 패스, 골키핑 등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과시했고 라키티치의 골을 어시스트해 결승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됩니다. 챔스 역사상 최초로 3번의 결승에서 모두 도움을 올린 선수가 된 것이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3년 동안 짝을 맞춰온 사비가 팀을 떠나게 되면서 고마운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선수이자 레전드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수년간 바르셀로나를 위해 뛰어준 사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5-2016 시즌 사비에 이어 주장 완장을 이어봤습니다. 시즌 엘클라시코전에서 한 골과 1어시를 기록해 4-0 대승을 거두었죠. 챔스에선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에 막혀 준결승행에 실패합니다. 홈에서 2-1로 이겼기 때문에 유리했지만 2차전 1-0 상황에서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 이니에스타가 그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뚫리면 골키퍼 1-1 찬스를 주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에게 실점을 내주며 패합니다. 경기 후 구단 버스에 오른 이니에스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트레블을 달성하는가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시즌이 끝나고 맞이한 유로 2016에서 대회 3연패를 노렸던 스페인은 8강에 오르지 못했고 전대회 결승에서 4-0으로 격침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압박에 막혀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합니다. 이니에스타의 부진이라고 볼 수 없었죠. 팀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홀로 빛났다고 봐야 했습니다. 망한 경기라고 했던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에서 가장 뛰어났고 터키전을 통해서 두 경기 연속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중원을 지배하며 경기 내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여유로운 플레이, 때로는 번뜩이는 패스 한 방으로 상대를 농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대부분의 공격은 이니에스타의 발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팀은 8강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아법같은 패스로 환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16-2017 시즌 그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거친 태클을 받고 쓰러졌고 이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의 퍼포먼스보다 떨어진 중원 장악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 델레이 결승전에 나와서 우승에 기여했고 이는 사비를 제치고 스페인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33번의 우승에 금자탑을 쌓은 것이었죠. 한편 선수 입장에선 아쉬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유독
잦은 부상이 겹쳤고 클래스가 있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지속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시즌 잔류 의지를 표했고 바르사도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자는 종신계약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네스타는 바르사를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을 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끝으로 12년간 정들었던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한 후 2018년 여름 비셀 고베와 3년에 총액 1140억에 계약한 이니에스타는 새로운 모험을 결심합니다. 메시에게 주장 완정을 넘겨주고 강등권 싸움을 벌이고 있던 고베로가 3골을 넣으며 팀의 1부 리그 잔류에 힘을 보탰고 2019년 고베의 주장이 됩니다. 171cm라는 크지 않은 체구지만 결정적일 때 한 골을 넣어주는 스타 능력이 있는 이니에스타는 결승전의 사나이라는 찬사가 붙을 정도로 메이저 대회 결승전에서 큰 활약을 하였으며 월드컵, 유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모두 MOM을 받은 최초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만 36살로 접어들며 축구선수로 황혼기인 이니에스타는 아직 현역이고 장기적인 은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축구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공격형 미드필더의 완전체라고 불렸을 정도로 단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